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특적 일연기 관시유 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어제로 올해 방송을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예. 약간 변화가 있으면은 바로 출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오전장에 신저가 나오던데요. 오전에 작살 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아 어제 마무리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제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네. 방송을 출연을 했습니다. 네. 많이 올랐나 보군요. 뭐 오늘 올라서라기보다는 네. 네, 내년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막 그 아침에 티커 뜨는데 10시 40분에 52조 신저가 막 이러면서 막 뜨더라고요. 중국에 거의 6,000개 상장사 정도가 있는데 한 5,000개는 신저가 아닐까.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그럼 이제 올해 신저가이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제 이제 마감 방송을 했는데 워낙 제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정말 많은 위로와 응원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 그리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객관적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하는 게 우선이고 그와 함께 그래도 이제 저도 투자자니까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고민했던 부분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특히 이제 지금처럼 중국과 홍콩 증시가 험하고 홀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좋을 거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게 미친놈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근거만 있으면 상관없죠. 근거는 항상 되지만 시장이 네. 하락을 하면 결국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 시장이 살짝 반등을 해주는 듯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이제 관슈가 중국과 홍콩 증시의 일종의 바닥론을 이제 뭐 지난주 정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큰 틀에서는 페드가 피벗을 했다. 긴축을 중단을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와 달러가 약세로 좀 반전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지속이 되면은 이머징한테 수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예. 그와 함께 이제 일본이 지금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중국과 홍콩 주식 다 팔고 그쪽으로 이제 간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스마트머니가 최근에 엔화가 살짝 강세로 터나니까 니케이를 팔고 좀 중국과 홍콩으로 돌아와주지 않을까 유턴할 시점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지수는 오늘도 이제 아침에 말씀하셨던 52주 신저가 깨고 내려왔는데 2,9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시장 최근에 하락을 주도했던 거는 뭐 AI나 화웨이 테마, 화웨이 생태계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뭐 요런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 기업들, 아니면 최근에 증권사들 M&A 뭐 한다 안 한다 얘기 나오면서 등락하는 이제 요런 섹터들이 이제 중국 개인과 기관들이 주로 많이 매매했던 요런 기업들 주가가 막 급락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일종의 테마가 청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거는 대형 우량주들입니다.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 우량주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지난주부터 보면은 몇몇 기업들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사실 목격이 되긴 했었어요. 뭐 화학 섹터 아니면 반도체, 뭐 가전 이런데 상장돼 있는 이제 몇몇 기업들 정도 종목은 여기서 언급되기 좀 어렵지만 예, 그런 기업들이 외국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기업들인데 더는 안 빠지네 하면서 뭔가 색깔이 좀 달라지는 모습. 예. 그래도 오늘 장 초반 상해 지수가 2,900포인트 하회하면서 작살이 나는 듯했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일부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예, 상해종합지수 0.6% 반등했고요. 예, 심천성분지수 1.1%, 과창원지수 1.5%, 창업판이 1.7% 상승했는데 뭐 최근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한 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렇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줬다는 거 그리고 예, 최근에 그 시진핑 주석이 2년 전에 북경에다가 거래소나 만들어놓고 예, 그 비상장 기업들 IPO를 해놓으면서 북경거래소라는 걸로 해가지고 시장을 띄웠는데 최근에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리면서 지수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7% 급락을 했습니다. 네, 7% 급락하면서 베이징 지수가 아 지수가 7%면 진짜 넉마가 된 건데. 여기는 뭐 10% 올라가는 것도 자주 봤고, 아. 7% 하락하는 것도 자주 봤는데, 일단은 여기가 급락하면서 본토에 좀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래대금 시의 시장이었잖아요. 시의 시장, 베이징 시장 느낌상. 예, 네, 뭐 거기가, 그렇죠. 거기가, 베이징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시의 시장이 지금 문을 흔들렸고 시장 주식들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토의 상해와 선전의 거래 대금도 0.7조 위안이 안 되는 극심한 거래 부족이었는데 오늘도 뭐 0.7조 살짝 넘는 정도라서 뭐 늘었다라고 보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네. 예, 어쨌든 거래는 어제보다는 좀 늘었다. 네. 환율은 달러 대비 여기 위안 환율이 7.14인데 뭐 달러 약세
반전 달러 약세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뭔가 다시 강세로 턴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지금은 이제 위안화 환율보다는 말씀드렸던 엔화. 와 네. 그리고 이제 엔화가 강세를 혹시 가게 되면은 니케이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엔화는 한 142엔 후반 정도까지 조금 이제 강세를 띄었고요. 네. 네, 니케이가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약간 롱숏의 느낌. 니케이가 하락을 하면은 엔화가 강세를 띄고 니케이가 하락을 하면은 위안화가 강세를 띄고 중국 본토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받치거나 좀 반등해 주는 그런 흐름들은 오늘 한번 또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30억 위안 정도 순매수니까 원화 기준으로 5천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만약에 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무얼 사는지 위주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다라는 가정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 보여줬던 어마무시한 투매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또 틀린 거니까 또 새로운 뷰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에서도 오늘 어제 오늘 이틀 양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나요? 예, 오늘 뭐 규모는 많이 줄었는데 3시 이후에 많이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3시 이후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근데 3시 이후에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의미 있고 그 다음에 뭐 결국 말씀 여기 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 미국 시장에서 그 대형 업종보다는 러셀 2000이 조금 상당히 더 강세였던 게 어제 말씀하셨죠? 예. 달러가 좀 약해지고 금리가 약해지고 하니까 그동안에 안 올랐던 것들이 갭매우기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중심은 러셀 2000하고 같이 봐도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일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죠. 일단 기존에는 그런 흐름들이 그 일본으로만 넘어갔었는데 이제 시장이 금리가 떨어지자 뭐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느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한국하고도 궤를 같이 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 올라간 거라서 저도 이제 추세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네.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항셍테크가 0.4% 조정받으면서 3,700포인트 초반. H지수는 보합이라서 5,600포인트입니다. 예, 홍콩은 좀, 예, 오늘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미국의 FXI라는 ETF가 상장이 돼 있어요. 예, 중국의 주요 기업들을 편입을 해가지고 블랙록, 세계 최대 운용사죠. 네. 블랙록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벤치마크는 FTSE, 뿌찌, 차이나 A50입니다. 네. 여기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건설은행, 네디즈, 공상은행, 징룽닷컴. 네. 이런 기업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들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ELS의 기초자산으로 이제 골치를 썩는 H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중국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큰 대표 기업들을 지수에다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자 중국 펀드뉴스라는 곳에서 이 FXI ETF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실려서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FXI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예, 풋 콜 레이쇼 그러니까 풋을 위에다 놓고 아래다 콜을 넣어가지고 그 비율을 이제 풋콜레이쇼라고 하는데 이게 0.4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는 중국 증시를 비관했던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샀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점차 수익을 실현하고 그러니까 급락했으니까 풋에 대한 수익을 실현하고 떠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FXI ETF를 사시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도 계속 3년 내내 말씀드리는 게 홍콩보다는 본토 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지수 투자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본토에 대한 뷰도 좀 있는데요. 영국의 자산운용사 중에 베일리 기포드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유명하죠. 아, 유명한가요? 네. 예,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고 8가지 기본을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 기고를 자사 사이트에다 올렸는데요. 중국 첫 번째로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2위의 주식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사는 6천 개가 넘는다. 뻔한 얘기. 두 번째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인데요. MSCI 그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ACWI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성하는 기업 중에서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이 기대되는 기업들 중에 40%가 중국산이랍니다. 네. 세 번째로 플러스 알파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상장사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좀 없죠.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예, 중국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만 치중하다 보니까 증시 자체가 글로벌리 과소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님. 만약 근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역발상적으로 추가 수익의 플러스 알파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베일리 기포드의 얘기고요. 네 번째로 중국 주식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 위험 분산의 기회로 가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 같고. 다섯 번째로 중국의 소비시장은 2030년이 되면 1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19년에 9조 달러였기 때문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 시장이 클 것 같다. 여섯 번째로 중국의 그 글로벌 배터리 기업 중 10개 중에서 6개는 중국산이고 태양광 웨이퍼의 70%가 중국산이고 전 세계 5G 기지국을 합한 것보다 중국에 있는 5G 기지국이 더 많다. 뭐 딱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국이 보유 중인 유니콘 기업들의 숫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틱톡이죠. 바이트댄스는 세계 최대의 유니콘이다. 중국산 기업인데. 네. 여덟 번째로 중국은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주식은 과소평가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MSCI, ACWI 요 그 인덱스에 애플이 차지하는 지분율보다 중국 주식 전체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율이 더 적다. 네. 일단 뭐 영국의 한 운용사에서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한 견해를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예요, 장기 투자자. 네네. 네, 테슬라를 투자했던 된 걸로 기억합니다. 오래도록. 네, 초기 투자자예요. 네.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도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비관론을 고수하고 있고요. 사우스차이나 머니포스트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를 인용한 기사를 오늘 내보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로 낮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에 응한 펀드 매니저의 74%는 여전히 중국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평가절하가 될 것으로 계속 하락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는 투자자들이 작년 이맘때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한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뻔뻔한 낙관론을 펼쳤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이들 펀드 매니저들에게 있어가지고 중국 주식에 대한 공매도, A주에 대한 공매도로 보여집니다. 중국 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미국의 메가캡,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매수하는 것에 이어가지고 중국 공매도는 두 번째로 인기 있었던 테마였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A주에 대한 공매도를 좀 찾아봤는데 저는 바드를 주로 쓰거든요. 바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공매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대주거래 형식입니다. 그래서 빌려가지고 때릴 수 있고 다만 이제 때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거. 시가총액과 유동성이 큰 높은 주식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이제 중국은 열려 있고요. 예, 증거금 규정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업팅 룰도 존재하고 동일 종목을 다시 공매도를 치려면은 한번 치고 그다음에 상환하고 다시 칠 때까지 냉각기가 좀 존재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공매도에 대한 규제 얘기가 좀 있는데 지난 10월 달에 중국 증감위에서 공매도 증거금률을 상향을 했고 특히 사모펀드는 100% 증거금.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못 쓰고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조금 바뀌어 있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중국 회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를 3년 내내 느끼고 있는데 예, 지금 중국에서 전국 주택과 도시, 농촌 건설 관련돼 있는 업무 회의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경제 공작 회의 포함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부양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아침에 말씀하신 거 엑셀로 한 페이지 넘는다.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들 보면은 일선 도시를 다시 펌핑해가지고 좀 이제 키우고 거래와 가격을 좀 올리고 부실한 디벨로퍼들 돈도 대주고 임대주택 확대 보급하고 예, 성중촌 같은 슬럼가들 인프라 이제 재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언급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번 회의가 이런 쪽으로 포커싱해가지고 이런 부양책들을 구체화해주는지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예, 김경환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만 총통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이 아니 3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 네. 운명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화를 냈다던데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우리 하나의 그 미 유니파이 그 저 통일해놓은 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아, 간섭하지 말라. 예, 네, 얘기한 것 같아요. 뭐, 통일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언급했다고 하고 예, 네. 이제 슬슬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대만에 이제 대선 모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중국 CCTV에 따르면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파라자일렌 등 화학 제품 12개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대만과 중국 양안이라고 하는데 이 양안은 2011년부터 경제협력 기본협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상호 무관세 혜택을 이제 대부분 품목에다가 제공을 했었는데 올해 초죠. 대만과 중국 이제 분쟁이 좀 커지면서 중국 상무부에서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었는데 원래 이거에 대한 발표를 대만 대선 전날인 1월 12일 내년 1월 12일 날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발표를 해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복이 시작된 것으로 이제 보여지면 될 것 같은데 예, 화학 제품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압박을 하겠죠. 당연히 뭐. 네. 네.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민진당 라이칭도 후보 여기가 이제 여당이고 약간 친미 성향. 네. 예. 그리고 이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여기는 친중. 네. 31%로 동률이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3위인 커원저 후보가 21%로 예, 좀 이제 굉장히 박빙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궁금한 게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고 중국이 슬슬 좀 이런 뭐 직접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대만 선거에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네. 예. 과연 이제 미국이 이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제스처를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 연초 앞두고서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지 이거의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예, 좀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 디레이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큰 동북아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게 예. 오늘 소식 예. 진짜 큰 사건이에요. 네.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올해 내내 인디언 기후제를 공교롭지 않게 지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하루 올랐다고 뭐 제가 해제를 하려고 나온 건 전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은 분명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진짜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년에 혹시라도 이제 중국과 홍콩 증시의 기회가 작게나마 기회가 준다고 하면은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즐기는 건 아니고 이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짜잔. 짜잔.